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비던스에서 제작이 되는 딜레이 페달이죠. 네. 크로노 딜레이 DLY4 딜레이 4를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드라이브를 프로비던스 거를 사용을 해봤어요. 네. 제가 그때 당시 기억하는 가격이 43만원. 그게 근 10년 전이니까. 아, 맞아요.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제가 지금까지 써본 드라이브 중에 가장 비싼 드라이브는 혼다 사운드웍스의 네. 드라이브. 그 바로 뒤가 바로 이 프로비던스였습니다. 네. 네. 왜 이렇게 비싸냐? 프로비던스에 대해서 짧게 네.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이 목표가 있어요. 얘네가 이 목표가 뭐냐면, 프로비던스의 목표가 모든 아티스트가 어떤 환경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겠다라는 게 이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음악에만, 연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양질의 제품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들의 목표처럼 모든 프로비던스의 제품은 뮤지션, 녹음 엔지니어와 투어 스태프들이 직면하는 상황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요 이펙터를 공부를 하면서도 다음 시간에 제가 코러스도 다뤄볼 텐데 그런 요소들이 여기저기 녹아 있어요. 쉽게 네네. 말씀드려서 딜레이의 액정이 그리고 심지어 BPM과 밀리세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곡의 BPM만 알면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스위치를 돌려서 표시된 숫자를 확인하면서 연주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줄어들게 되겠죠. 네네. 이거는 기타리스트가 받는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그 딜레이를 사용하면서 다른 밴드 연주자들이 네. 받는 스트레스를 완벽하게 네, 해소를 시켜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주자들이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 소리는 기본이고 네. 편하게 해줄게 네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제작이 되어 있는 딜레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간계 이펙터를 다룰 때 2시간 다루지 않습니까? 네네. 1시간에 끝내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노력으로 이룬 개발과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서 기본적인 신뢰성과 정기적인 특성을 훨씬 뛰어넘는 음악성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래서 음악이 궁극적인 목표인 이펙터이며 브랜드입니다. 그러네요. 멋있네요. 철학이 있네요. 은총 씨가 기존의 프로비던스 이펙터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많이 써봤죠. 네. 프로비던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10년도 때 네? 이제 갑자기 이제 출범한 정말 내가 진정한 뿌띠끄다라고 해서 등장했던 페달 그렇죠. 중에 하나예요. 그때 네. 당시 때는 이 딜레이가 아마 그리고 하필 또 제가 그때 구매했던 시리즈들이 뭐였냐면은 지금 이런 이제 이쁜 네? 아주 자주색과 핑크색 어딘가에 있는 그 좀 핫핑크다운 색깔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했던 거는 약간 한정판 시리즈였어요. 심지어 그래서 완전 100% 핸드와이어에다가 네. 그것들 시리즈만 그 디자인이 좀 달랐던 네. 그러니까 뭐 이제 화이트색 외관에 프로비던스 스티커가 그냥 떡 붙어있던 네네네네네. 되게 그 시리즈들이었는데 가격이 그때 어마어마 이거 그 당시 때 이 딜레이가 아마 제가 정확하게 좀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거의 한 70-80만 원이 급하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외에 페달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또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게 공식 수입원도 없었을 뿐더러 네. 한국에서 구하기도 어려웠었죠. 네. 이 크로노 딜레이 같은 경우는 기타리스트지가 선정한 예, 딜레이입니다. 기타리스트 초이스 마크가 빡 붙어있어요. 뛰어난 성능과 사운드를 연출하는 DLY4는 바이탈라이저 회로를 채용을 해서 시그널 감소를 완벽히 가깝게 줄인 명품 딜레이 페달입니다. 대형 디스플레이를 채용을 하고 있어서 네. 편의성을 높였고요. 간편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성향의 연주자가 사용을 하여도 멋진 사운드가 연출된다고 합니다. 네, 노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 전원은 DC 12V 110mA 네. 네,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요.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 한 개의 엑스트라 인풋을 지원을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대에서 연주자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또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이따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믹스,
이펙터의 드라이 시그널과 딜레이 시그널을 예, 믹스를 합니다. 네. 에코하드니스, 톤이죠? 네. 딜레이 시그널의 톤을 조절을 합니다. 밝고 깔끔한 톤부터 네. 어둡고 부드러운 톤까지 메이킹이 가능합니다. 피드백, 딜레이가 얼마나 반복될지 피드백 양을 조절합니다. 타임, 딜레이 타임을 조절합니다. 이펙터 중앙에 채용된 디스플레이에 딜레이 타임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딜레이 타임은 보이시죠? 네. 사정 없이 돌아가네요. 이게 로터리식이네요. 네. 네, 그러네요. 1부터 2700 밀리세컨드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플레이, 네. 대형 디스플레이가 채용이 돼서 딜레이 타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비트 스플릿, 네. 8개의 서브 디비전을 제공을 해서 다양한 리듬에 대응하는 딜레이 네.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4분 음표, 2분 음표, 세이타 음표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두 개의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딜레이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는 경우는 표시를 뭘로 해주냐면 BPM이 아닌 밀리세컨드로 표시를 많이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머리로 계산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네. 숫자 때려가지고. 네. 근데 요즘에는 칼큘레이터가 아예 있어요. 딜레이 공간계를 계산하는 BPM 맞춰서 계산하는 칼큘레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시는 분도 봤고. 근데 이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BPM으로 바꿔주면 보이시나요? 190이네요. 그렇죠. 내가 느린 거. 이거 크게 돌아가네요. 살살살살 돌리면. 반응을 하네요. 보이시나요? 네네. 한 칸씩 올라가죠. 네. 시계 돌리면 크. 와우, 얘네는 외계인이네요. 정말 놀라운데요. 예를 들어서 60짜리 곡을 연주한다. 그럼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60에다가 맞춰서 네네.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 보시면 스위치가 있습니다. AB 프리셋 메모리 스위치라고 해서요. 두 개의 딜레이 타임을 세팅을 해서 필요에 네. 따라 메모리 리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좋죠. 이펙터의 온오프 스위치, 예, 이펙터를 켜거나 예, 끌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탭 템포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딜레이 타임을 탭 템포로 이용해서 조절할 수가 있어서 라이브 시 매우 편리합니다. 독특한 점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을 했던 엑스트라 탭 인풋이 있는데요. 이곳에 외장 풋 스위치를 연결하면 그게 탭 템포 스위치가 되고요. 얘는 AB 스위치를 요걸로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두 개의 세팅을 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없을 경우는 탭 템포 손으로 AB를 바꿔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엑스트라 탭을 연결을 하는 경우 엑스트라 탭으로 탭 템포를 사용을 하고 얘로 AB 모드를 네. 네, 선택을 해서 저는 지금까지 봤던 딜레이 중에 가장 인터페이스가 정리가 잘 돼 있는 네네. 딜레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운드를 한번 저희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저희 기본적으로 지금 BPM으로 되어 있죠. 네. 이거 맞추기가 뭐 대충 맞춰서 그렇죠. 해보죠. 네. 사운드 한번. 네. 그쵸. 네. 이게 지금 4분 음표죠? 네. 네.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양을 좀 더 네. 줘볼게요. 피드백 양과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딜레이 중에 가장 투명하고 가장 원음에 가까운 거의 원음이다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런 깔끔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딜레이입니다. 프로비던스는 확실히 예전에도 느낀 건데 저는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요즘에 사실 뭐 디지털 딜레이로 많이 나오잖아요. 왜 여기서 프리셋을 좀 몇 개를 정도만 저장할 수 있게 왜 만들지 않았을까? 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너무 디지털스러운 딜레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이 딜레이처럼
좀더 그렇죠? 아날로그적인 거를 좋아해서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엠프레스의 슈퍼 딜레이를 지금도 쓰고 있는데 네. 좋네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 약간 이 뭐라고 그러죠? 건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뭐냐면 봤지 이거야. 그리고 우리 사운드야. 선택해라고 얘기하는 듯한 예, 느낌이 좀 들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바꿔보죠. 뭐 네. 예를 들어서 점팔? 점팔, 점팔로 점팔 갈게요. 해볼까요? 딜레이 타임을 피드백을 조금 더 줘볼 수더 있을까요? 줄까요? 네네. 피드백이랑 믹스를 좀 네. 더 줘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이븐 타이드가 스튜디오 성향의 이펙터들을 선사를 한다면 프로비던스는 완전히 무대 네, 타입이네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동안 이제 2박 3일은 네. 이게 딜레이 외에 뭐 모듈레이션이라든지 리버브 효과가 같이 들어가 있는 복합적인 딜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딜레이 정말 매력적인 야, 딜레이입니다. 순수하죠? 네. 그리고 한번 빠지면 정말 다른 딜레이를 못쓸 수도 있겠다. 저도 프로비던스의 좀 특징이라고 말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왜 이들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떤 버전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디지털 딜레이가 쏟아지는 이 경쟁 네. 시장 속에서 왜 그들은 아직도 탭 정도와 그냥 가장 딜레이스럽게 만든 걸 고집하는가? 네. 근데 지금 뭐 추세가 사실은 뭐 많이 디지털 딜레이 쪽으로 갔죠. 왜냐하면은 여러 사운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그 이유인즉슨 이런저런 음악을 이제 기타 뭐 세션 기타라든가 뭐 자기 음악 하시는 분들이든 간에 대응하기 위해서겠고, 두 번째로는 딜레이 페달을 이것저것 사느니 그냥 그쵸, 하나로 그냥 하나로. 네, 끝내버리고 끝내겠다. 네. 싶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딜레이, 예, 정말 좀 딜레이다운 페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네네. 페달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대신에 이제 보조가 좀 커지겠죠. 왜냐면 이걸 보충해 줄수 있는 이제 리버브 네. 페달도 좀 따로 필요하게 되고, 좀더 아날로그적인 또 페달이 오니까 기능은 좀 적어지겠지만, 그래서 뭔가 좀더그 방금 말씀, 현영님께서 말씀 되게 잘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진짜 라이브 현장에서 좀 느끼던 그런 외국 뮤지션들의 사운드처럼 우리도 네. 이제 연주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좀 선택을 해서 치는 것이, 연주하는 것이 또 좋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이 프로비던스가 낳은 브랜드가 있어요. 프리더톤이라고. 네, 그러니까 아. 엔지니어들이 프리더톤으로 일부 갔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프로비던스의 고집에 살짝 이 열이 받았는지 프리더톤 가면은 또 이렇게 복잡한 이펙터들 엄청 많거든요. 네, 그 프레더톤에서도 그 딜레이 만들었잖아요. 네네. 예. 네. 좋더라고요, 네. 소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재미도 있는 예, 네.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은총 씨가 크로노 딜레이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저희는 사운드를 듣고 와서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인상적인 제 지금 페달보드를 다 뒤집고 올려놓고 싶을 정도로 네. 매력적인 딜레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줄평 은총 씨부터 주시겠어요? 네네. 코로노 딜레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프로비던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프로비던스는 예전부터 그냥 이펙터를 잘 만들었던 회사였어요. 한 그 그 우리가 이펙터를 사다 보면은 한 번씩 그 정말 쌍욕이 나오면서 이 회사에서 이딴 걸 만들었다고 하는 게 있어요. 네네. 이런 그지 같은 거를 지금 너네들이 잘 만드는 그 페달 몇 개 속에 껴서 판단 말이야. 이걸 뭐 어디다 쓰라는 거야? 그런 것들이 네네. 있어요. 근데 이제 프로비던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모르는 또 뭐 브랜드가 있을지 몰라요. 네. 저는 이펙터 타임즈라면서 막 그런 것까지 다 알아내고 싶은 요즘 욕거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때가 아까 10년 전이라고 말씀하신 그때가 이제 물론도 등장했었고요. 네네.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 아주 자랑스러운 브랜드죠. 그렇죠. 물론도 등장했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엑조틱이 굉장히 좋은 드라이브라고 완전 그 세계적으로 그냥 다 양싸다고 후려치고 한 바퀴를 돌아서 한국에 왔을 때였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사랑에 맞이하셨던 풀드라이브 2가 아주 전성기를 스튜디오에 가면 모든 녹음 세션들이 그렇죠. 풀드라이브급 네네. 2를 들고 가서 그 당시 때 2007년도 때 쏟아졌던 그 기타 솔로 톤 중에 과연 풀드라이브 톤이 아닌 게 뭐가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은 정말 재밌는 게 그 POD가 있고 옆에 풀드라이브가 항상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뭐 스티브 바이 버전에서 뭐 흰색도 나오고 뭐 그랬는데 근데 그때 당시 때 웃기고 앉았네 하면서 나온 게 프로비던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너무 고가의 모델이었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 수입처도 없었고요. 네. 그리고 그때도 비쌌어요. 그렇죠. 네, 그때도 비쌌어요. 근데 이제 그때의 그 디자인과 그 회로 그리고 혹은 뭐 정말 많이 바뀐 게 없어요. 그냥 컬러만 바뀌어서 네. 나온다거나 약간의 디스플레이만 살짝 바뀌었다거나 그 외에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게 가능하냐. 이미 그때 완성된 것 같아요.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네. 그때가 소리가 그지 같았으면은 이미 다 엎어졌겠죠. 그리고 너무 따뜻하고 네. 너무 해상도 좋고 너무 선명한 소리를 들려주네요. 네, 저는 이렇게 한 줄평 드릴게요. 나는 한 놈만 패. 맞습니다. 고집이 느껴지는 페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화려하고 풍성했던 그리고 다양했던 딜레이들로 살짝 어지러웠던 머릿속을 완벽하게 정리해준 매력적인 딜레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점수 한번 네네. 먹여보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9.0 네. 프로비던스는 정말 멋진 회사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이런 철학 자체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제로 이 투어 스태프들, 엔지니어들, 아티스트들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겠다라고 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사운드, 아까 제가 한 놈만 팬다고 얘기했는데 이 독보적인 사운드를 밀어붙이는 힘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멋진 딜레이를 만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룰 코러스 네. 페달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네. 프로비던스의 크로노 딜레이를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